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계약인데, 그때 계약이 아니고 방학의 연장이라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은 무급 휴직을 강요받았고, 그리고 항상 3월 달에 계약이란 단협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까지 이제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는 그런 힘든 현실이 계속되었고, 저희가 출근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점을 틈타서, 이제 공짜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무급휴직, 무급휴업을 강요당하고 있고요. 더욱더 힘들게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 위하여!